결말을 약간 그런 스토리의 결말을 상상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앨범이 됐으면 해서요. 아. 그렇게 좀 미지수를 네. 좀 넣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X를 세 개나 그러니까 상상력을 자극하는 네네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런지 그 노래도 참 신비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타이틀곡 블루 무대를 보니까 참 뭐랄까요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그런 게 돋보이더라고요. 네네. 어떤 내용의 곡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 블루라는 곡은요 초반에는 좀 서정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다가 이제 또 후렴 부분에서는 좀 화려하게 이제 네. 바뀌면서 그런 좀 미디움 템포의 팝 장르의 곡입니다. 네네. 어떤 내용을 담고 싶으셨는지 궁금해요. 블루 안에. 네네. 일단 블루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네. 파란 바다 그리고 또 푸른 새벽 그리고 또 새파란 하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또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푸른 꿈이나 좀 희망을 상상할 수도 있고 또 네. 어떤 사람들은 또 우울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블루.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단순히 파란색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감정들과 모든 이미지를 좀 네.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노래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네요. 네네네. 좀 그렇게 좀 블루에 대한 좀 추상적인 그런 네. 많은 표현들을 좀 네. 이렇게 담으려고 좀 노력을 했던 곡이라서 이제 사람들마다 느끼는 감정이 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들을 때마다 새로운 곡이 될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생각과 의미를 갖고 만든 곡이고 앨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블루 타이틀곡 외에 또 앨범에서 자랑하고 싶은 곡이 있나요? 일단 한 달 전에 공개됐던 네. 라이딩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곡은 일단 개코 선배님께서 작업을 같이 해주셨고 피처링을 해주셔서 네. 더 멋있는 그런 곡이 완성됐고요. 또 무더운 여름에 좀 이렇게 시원하게 들으실 수 있는 블루 메이지라는 그런 곡도 있고요. 아. 네, 또 되게 좀 귀염 약간 좀 혼자 고민을 하면서 네. 좀 설레는 약간 그런 곡도 있어요. 저기요라는 저기요 이렇게 말을 걸어볼까 말까 이렇게 좀 해방 싶어하는 보글보글한 곡 네네 좀 그런 귀여운 곡도 있고요. 네. 네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짜 한 곡 한 곡 애정이 묻어나는 게 말씀하시는 거에서 느껴지는데 아마 서우 씨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기자님들께서도 이번 앨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티저 공개된 거 보니까 앨범 안에 되게 여러 가지 색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앨범으로 특별히 보여주고자 한 이미지나 모습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서울이랑 부산 첫 단독 콘서트 앞두고 계신데 네네. 솔로로는 이제 첫 번째 콘서트인데 소감이 어떤지 네네. 궁금하고 그리고 콘서트 스포를 살짝 해주실 수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이번 앨범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나 그런 모습들은요 일단은 좀 티저를 보면은 되게 파란, 푸른 이런 색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청량한 느낌 그리고 또 그런 색을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첫 앨범과는 다르게 약간 뭔가 딥해지는 그런 이미지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청량하면서도 또 좀 나른한 좀 그런 이미지를 좀 표현해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부산과 이제 서울 이제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요. 네. 우리 진짜 팬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거고 그리고 팬들에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 콘서트의 스포일러는요. 일단 네. 되게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다 보실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와. 퍼포먼스, 노래는 되게 또 좀 예전에 있었던 그런
추억들을 많이 느낄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아, 대단한 스포일러네요. 그러니까 하성운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네, 사실 여기서 다 말해가지고 네. 좀 그런 아, 기대 이상의 뭔가 퍼포먼스와 무대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질문 하나는 아까 개코 씨랑 곡 작업하시고 얘기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어떻게 작업하셨고 작업할 때 좀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좀 지금 푸듀가 방송되고 있잖아요. 좀 푸듀 출신으로서 좀 방송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고 좀 출연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뭐 조언이나 한번 있으면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 질문 감사합니다. 네, 일단 개코 형님 이라는 작업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요, 사실 이 노래를 만들면서 너무 이제 개코 선배님의 목소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해 줄 수 있으시냐고 제가 정중하게 여쭤봤는데 또 흔쾌히 받아주시고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사실 같이 이제 작업실 안에서 작업을 하지 않았고요. 이제 뭐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네, 좀 한 것 같아요. 최첨단 기술이 네, 그러면서 네. 얘기를 주고 받았고 그리고 또 너무나 저희 컨셉과 맞게 가사도 열심히 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도 기회가 된다면 개코 선배님의 앨범에 제가 네, 참여를 해보고 싶다고. 사실 네. 개코 선배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네, 네. 저는 너무 영광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아, 언젠가 콜라보를 볼 수 있게 돼요. 네. 가능했으면 좋겠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너무 하고 싶고 네, 그리고 또 푸듀 방송을 봤는데요. 일단 제가 있었던 제가 푸듀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봤는데 아, 친구들이 되게 많은 생각이 들겠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느껴봤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같은 입장이 되어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네. 나도 저 때는 저런 생각을 하고 움직였는데 라면서 되게 추억을 많이 상상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되게 응원을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또 응원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국헌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되게 너무나 다재능한 친구여서 너무 응원을 하고 싶었고 네. 그리고 또 지금처럼 보면은 되게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안에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네. 진짜 열심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다르게 또 멋있고 박수도 치고 싶고 또 어느 곳에서 또 감동도 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을 많이 받았고 진짜 푸듀 후배들에게 정말 진심어린 애정이 느껴져요. 네. 저도 옛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막 극적인 순간들도 생각나고 그러나요? 네, 그렇죠. 제가 사실 저도 경연을 하면서 네.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못했었던 게 많이 있었는데 아쉬워. 네, 그런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또 마음도 아팠고 동원도 하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한 선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